11장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곳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인데 그 둘은 굵은 삼베옷을 입고 그들의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이 두 증인은 바로 땅 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는 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라도 온 땅에 온갖 재앙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 한 짐승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싸움을 한 뒤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의 길거리에 버려질 것인데 이 성은 비유적으로 소돔 혹은 이집트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3일하고 반나절 동안 내버려 둔 채 구경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죽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또 잔치를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증인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두 증인을 향하여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재난이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난이 곧 올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교만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또한 주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상을 베푸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치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며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